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준비했어요. 마이크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요 마이크예요. 요 대륙 형님들이 또 사고 한번 치셨죠. 탁스타 마이크입니다. 초가성비 마이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요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한 77,000원 그 정도에 샀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최저가가 지금도 한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향성 마이크라고 해서 앞쪽에 있는 소리를 잘 받아들이고 뒤쪽에 있는 소리를 잘 못 받아들이는 방향성이 있는 마이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향성 마이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직접 살 생각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가격이 3만원이에요. 3만원 엄청 싸죠? 제가 보는 그 해외 유튜버 중에 그 애플 제품 리뷰를 많이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랑 그 비디오 마이크로 프로라고 있어요. 얘랑 비슷하게 생긴 거 걔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300불짜리 마이크랑 30불짜리 마이크는 어떤 차이가 날까 이러면서 두 개를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교를 하는데 음질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충동적으로 한번 질러봤습니다. 오늘은 이 77,000원짜리 비디오 마이크로랑 3만원짜리 탁스타 마이크랑 두 개를 음질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음질이 좋은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나 이런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버튼이 3개나 있습니다. 온, 오프 버튼이 있어요. 얘를 온을 항상 해줘야 여기에 불이 들어오죠.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온을 해줘야 작동이 시작이 됩니다. 데시벨을 플러스 10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감도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이거를 올려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베이스 라인을 좀 깎아서 목소리를 좀 다르게 낼 수도 있고 음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내 목소리가 어떤 모드에서 좀 더 정확하게 들린다, 어떤 게 더 맘에 든다 이런 분들이 좀 있겠죠. 두 가지 모드 사이에서 음질이 어떻게 들리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오프 버튼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건전지가 하나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배터리를 뭐 나중에는 다 되면 갈아 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귀찮을 수 있죠. 지금까지 한 2-3주 썼거든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전원이 꺼진 적이 없어서 전원이 그렇게 빨리빨리 닳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를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위치를 옮겨서 달 수 있어서 뭐 핫슈 같은 데 많이 달 거잖아요. 카메라 핫슈 같은 거 달 때 어느 쪽으로 얼마나 앞으로 갈지 얼마나 뒤로 올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이 굉장히 싸구려예요. 굉장히 싸구려고 다 플라스틱, 전체가 다 플라스틱이고요. 그 플라스틱을 찍어낼 때 성형 자국 같은 거 다 남아있고 그냥 실제로 보면 마감에서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장난감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근데 이거는 이게 그렇게 기능을 다 할 것 같진 않아요. 좀 불안합니다. 이게 그냥 멋으로 해놓은 것 같은 느낌? 아무 의미 없이 따라 해놓은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감에서 기대는 하지 마세요. 겉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이 스탠드를 만들었어요. 핫슈 두 개를 이렇게 해놓고 자. 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리뷰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또 하나는 탁스타 SGC598, 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리에서. 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리뷰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또 하나는 탁스타 SGC598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탁스타 SGC598 마이크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마다 좀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실지 좀 궁금하네요.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 소리의 근원지랑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음질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입을 대고 가까이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좋은 목소리를 녹음하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입을 가까이 거의 대고 말씀을 하시면 뭔가 ASMR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거의 가까이 대고 말을 하면 정말 녹음이 잘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리뷰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또 하나는 탁스타 SGC598, 이 두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리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리뷰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또 하나는 탁스타의 SGC598, 이 두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가 좀 더 감도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값을 하는 건가?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감도 버튼 같은 것들을 좀 올려볼게요. 데시벨 감도를 10 정도 높였을 때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변화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팅을 따로 안 하고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녹음이 될지는 조금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리뷰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또 하나는 탁스타 SGC598 이 두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녹음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리뷰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또 하나는 탁스타 SGC598 이 두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느껴지시나요? 자, 이번에는 베이스를 안 깎는 모드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지금은 목소리가 어떻게 어떤 목소리가 더 좋다 이렇게 본인이 녹음을 하시면서 이 두 개 중에 조절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비교 멘트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리뷰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또 하나는 탁스타 SGC598 이 두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안녕하세요. 모블모블의 모블리입니다. 오늘은 마이크 리뷰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또 하나는 탁스타의 SGC598 이 두 가지 제품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서 두 제품을 비교해봤는데요. 탁스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시벨을 설정한다든지 베이스를 깎는다든지 이런 기능이 마이크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내가 골라서 쓸 수 있는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졌을 때 감도가 좋았던 부분이 장점이라고 꼽아봤는데요. 그거 말고도 크기가 굉장히 작고 간편해서 작은 카메라 같은데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탁스타 마이크도 큰 편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길이가 길다 보니까 조금 더 거추장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핫슈에 다는 걸 가정해 볼 경우에는 카메라가 크면 뭐 탁스타 마이크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카메라가 좀 작다고 하면 마이크가 이렇게 길어버리면 너무 거추장스러울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천하는 분들은 이미 마이크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큰 돈을 들이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아주 작은 돈으로 괜찮은 성능의 지향성 마이크를 원하신다 또는 브이로그용 마이크를 원하신다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은 마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SMR 하시는 분들은 보통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히 쓸 마이크로 사용하신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ASMR 어떻게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 리뷰를 준비했어요. 난 못하겠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자,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리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같이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끝!